잠시니까 아이가 우리는 먹방 가족 파이팅! 이상만큼이나 굉장히 유쾌하고 힘있는 무대가 기대가 되는데 아니 어느 정도 드시기에 팀명이 먹방 패밀리예요? 그러게요. 거의 1인 1닭은 기본이고요. 예. 1인 1닭이요? 아, 그거 기본 아닙니까? 통닭은 한 마리씩 한 분이 하나씩 네네네. 1인 1닭은 기본이고 네. 고깃집에 가면은 기본 한 6인분, 7인분 아, 네 분이요? 1인이요? 1인 아, 한 사람이? 한 분이 5인분, 6인분을 드신다고요? 예. 그러면은 네 분이서 한 20인분 이상, 그렇죠. 30인분 가까이 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항상 먹던 돼지고기 대신에 예. 한우를 먹기 위해서 목표는 예. 한우를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우. 어머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머니는 굉장히 유쾌하신데 아버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집에 엄청난 예. 비밀이 있대요. 예예. 예. 어떤 비밀입니까, 어머니? 저 빼고는 모두 다 밖에서 끽 소리 안 하는 아주 소심한 가족들이랍니다. 소심한 가족? 아니 오늘은 어떻게 아버님이 같이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 객석에 앉아있으면 된다라고 불려왔습니다. 아 오늘 객석에 앉아계시면 되는 줄 알고 네, 오신 운전... 거예요? 그랬더니 명찬을 채우고 네, 운전만 이런 해주고. 옷을 입히고 뭐 부산서 여기까지 오니까 그 예. 가족끼리 오니까 운전만 해주고 아. 객석에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왔는데 지금 막 아이고